You said the world could wait. If we stayed like this, it'd be great. You played a song on that old guitar. Hey, 아름답단 말 들라지. A1 켜면 생각이 멈추지. 앉아서 듣고 따라하면 내 근데 이상하게 뿌듯한 건 왜? 띵동댕 정답입니다. 사용 방법은 A1 풀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립싱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자인 홈페이지에 오셔서 바로 홈의 메인 화면에 보시면 립싱크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 탭에 AI 툴이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위쪽에 있는 립싱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릭 립싱크 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처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클릭 드래그 앤 페이스트,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탭이 립싱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왼쪽에 이게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립싱크라고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된 겁니다. 디자인에서 립싱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이미지가 포함된 이미지 기반으로 립싱크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비디오를 올려서 거기에 입모양만 바꾸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디자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셨거나 또는 뭐 요즘 챗GPT 또는 이미지FX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하시는데 어떤 이미지든 상관없어요. 얼굴이 포함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이미지가 준비되셨다면 이쪽에 픽 페이스 이미지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 클릭하게 되면 여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거나 드래그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드래그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었으면 저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얼굴을 감지해서 선택할 수 있게 사각형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 영역이 지금 얼굴로 잡히는데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 부분을 립싱크할 얼굴로 사용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얼굴이 가끔 감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얼굴은 높은 확률로 감지가 매우 잘 되지만 우리가 괴물이나 또는 특정 캐릭터의 경우는 감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물에는 사실 립싱크를 입히기가 힘들죠.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 아는 사람은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내용으로 자동으로 입히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디자인에서 쉽게 얼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크 페이스 매뉴얼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미지를 올렸을 때 얼굴이 자동으로 감지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상한 영역에 감지가 되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방금 선택되었던 이 영역은 사라지고 우리가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드래그를 체크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그 영역이 이제 립싱크의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토로 감지가 한번 됐기 때문에 수동으로 따로 설정하지 않고 캔슬을 눌러서 다시 오토로 설정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로 설정했고 넥스트를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보이죠. 오리지널부터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의 비율이 이상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현재 오리지널 사이즈로 체크를 하게 되면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조금 깨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얼굴만 잘라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저는 오리지널을 누른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비율들을 눌러보면 이 얼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이 잘 보이게 비율에 맞게 잘라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나머지 배경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비율을 눌러도 되지만 나는 배경도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이 degrade라는 멘트가 나오더라도 오리지널 누른 상태에서 n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next 클릭. next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비디오 또는 이미지가 첫 번째
칸에 나오게 되고요. 아래에 우리가 인식했던 얼굴, 스피커 A의 얼굴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어떤 목소리를 입힐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먼저 텍스트 투 스피치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멘트를 입력해서 직접 쓸 수 있는 것이죠. 보이스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어도 있습니다. 이 언어들을 사용하기 전에 이 옆에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경험에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삶은 연습이 아니다. 나레이터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종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혹시 나는 TTS 서비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업로드 오디오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텍스트 투 스피치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가 하고 싶은 말을 입력해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라고만 하고 나레이터 목소리를 아무거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스피드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기본 스피드인 1에서 조금만 더 올려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하셨다면 제너레이트 플레이 오디오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방금처럼 스피커 A에 대한 TTS 서비스가 나와서 소리가 이쪽에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세팅이 다 되었으면 이제 타임라인에서 크기만, 길이만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소리와 비디오의 길이가 조금 맞지 않죠? 그래서 이미지 부분을 조금 시간을 줄여서 정확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성과 이 영상의 크기가 동일하게 되면 한번 점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컨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위쪽에 노란색 컨펌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들 세팅한 값들이 모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제너레이트 누르지 마시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멀 모드가 있고 두 번째는 프로 모드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두 개를 모두 만들고 나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멀에 체크를 하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에 들어가는 크레딧은 이 비디오 전용 크레딧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클릭. 자, 하나는 노멀 버전으로 만들고 하나는 프로 버전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프로 버전도 클릭. 생성 시간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길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최대 길이는 30초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부분이 지금 노멀 버전일 때 만든 거고 위에 부분이 프로 버전으로 만든 건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노멀로 생성했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네, 노멀 버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상이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 나죠. 얼굴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하지만 립싱크, 입모양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 버전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네, 테스트 버전이긴 하지만 이 노멀과 프로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에서 립싱크를 생성할 때 자연스러움을 원하신다면 노멀보다는 프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걸 섞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이미지가 가끔 립싱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적합한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노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게 입모양이 잘 나온다 그러면 프로로 넘겨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이걸 응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TS 서비스로 하게 되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자기 본인의 목소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노래를 가져오시거나 다른 목소리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디자인에서 실사 인물의 얼굴은 당연히 인식을 하는 게 맞지만 동물과 캐릭터들의 얼굴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캐릭터 두 명을 활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음성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걸 립싱크화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립싱크 위에 있는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미지를 리무브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하고요. 다시 픽 페이스 이미지를 눌러서 이미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하고 나서 이번에 사용할 이미지를 끌어다 놓을게요.
외부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디자인에서 T2i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이미지는 디자인에서 제가 직접 만든 이미지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얼굴 두 명이 정확하게 캐릭터지만 인식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번엔 선택지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만들 거니까 두 명을 클릭을 해줍니다. 셀렉을 해주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스피커 A와 B에 대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잘 보시면 스피커 A가 이 남성의 얼굴로 되어 있고 스피커 B가 여성의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수노에서 한번 제작했던 10초짜리 노래를 가져올 건데요. 한번 두 명이 동시에 같이 노래하는 것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 보이스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업로드 오디오를 해줍니다. 자, 오디오도 30초 이내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30초 이상의 파일을 업로드하면 업로드가 안 되니까 꼭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디오 파일은 이쪽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올려주시거나 클릭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오디오가 올라왔고요. 첫 번째 스피커 A 파트가 남성의 파트라서 먼저 올려두었습니다. 이 스피커 B도 똑같이 동일한 작업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업로드 오디오 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됩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돌려보면 You said the world could wait If we stay like this it'd be great You played a song 자, 이쪽 부분까지가 남성이고 여기 이후부터는 여성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커 A가 맨 위에 파트니까 여기서 이만큼 줄여주면 되겠죠. 여기만큼 줄이고 스피커 B는 이 앞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앞부분은 이렇게 줄여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틀어보면 You said the world could wait If we stay like this it'd be great You played a song on that old guitar Missed a note but it felt like art 네, 어느 정도 사운드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고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실 분들은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세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컨펌을 눌러서 한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클릭.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영상을 만들었을 땐 인물이 한 명이었잖아요. 그때는 노멀과 프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물이 두 명이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프로 모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비디오를 활용해서 우리가 립싱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비디오는 프로가 안 되고 노말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생성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너레이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생성이 다 되면 우측에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뜹니다. 한번 클릭해서 결과물을 살펴볼게요. You said the world could wait If we stay like this, it'd be great. You played a song on that old guitar. Missed a note, but it felt like art. 네, 보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듀엣을 하는 것처럼 각자의 파트가 나올 때만 입모양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우리가 별도로 프롬프트를 넣지 않더라도 배경이나 이런 특징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영상 말고 뭔가 조금 다이나믹하게 손도 움직이고 카메라도 돌아가는 상황에서 립싱크를 입히고 싶다면 이미지 투 비디오 형태의 립싱크보다는 비디오를 따로 만들어서 립싱크를 씌우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해볼 거는 움직이는 동영상에 립싱크를 씌우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한 영상을 사용하셔도 되고 디자인에서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비디오 만드는 방법은 여기 AI 비디오 탭이 따로 있습니다. 클릭해보시면 비디오 모델에 클릭부터 최근에 나온 1 2.2까지 모두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영상이 있어서 그걸로 립싱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싱크 탭으로 넘어와서 이번엔 업로드 페이스 비디오를 클릭해서 제 비디오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업로드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얼굴을 감지해서 우리가 이미지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지와 차이점이 하나 또
또 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매뉴얼로 얼굴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디오는 영상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은 얼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이 됐으면 똑같이 체크를 하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이번엔 약간 힙합 스타일의 영상으로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현재 입모양은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여기에 제가 수노에서 만들어둔 힙합 느낌의 음성을 입혀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 보이스를 눌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클릭해서 업로드 오디오, 여기에 드래그 드랍해서 여러분들 음성 파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넣어주면 여기 약 11초가량의 음성이 나오는데 음성 기준으로 이게 맞춰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만들어둔 영상이 10초인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최초로 넘어가서 처음의 영상이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파트를 조금 줄여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고 컨펌을 눌러서 만들어 볼게요. 컨펌 누르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서 생성하면 되는데 이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게 나오죠. 비디오는 프로 모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노멀 모드만 체크를 하고 제너레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비디오에 립싱크를 한 영상을 보면 이거 하나만 봤을 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립싱크를 했을 때와 비디오 투 비디오에서 립싱크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하나를 더 생성해서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한 장만 넣고 이걸 바탕으로 음성 립싱크를 진행하게 되면 입과 손까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카메라나 전체적인 동작은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옆을 보고 있는 이미지였다면 다시 정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반면 비디오로 만들어두고 여기에 립싱크를 입힌 영상은 움직임 전체가 자연스럽고 거기에 입모양만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역동적인 장면이 조금 필요하다. 이럴 때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따라서 이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자인 AI에서 립싱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해졌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생각하시거나 또는 팟캐스트 같은 영상을 만들 때 상당히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혹시 막히는 게 있으면 네이버 카페나 레딧, 디스코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